직장 이런 곳에서 인기 폭발 그리고 매력을 뿜뿜 내뿜을 수 있는 먼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귀인들이 모이고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 내가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와 똑같이 성주가 바람이 불지만 사업 성주 잠깐 묶여있던 돈의 흐름이 빡빡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올해는 뱀띠. 자, 뱀띠들의 특징이 뭔가요?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사회성도 좋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게 발달했지만 양면에 두 가지의 성향이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의로움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DK 이런 상에 보면 발 밑에 있는 게 또 용이고 법원이나 다른 곳의 모양에도 이제 뱀이 들어갈 수가 있죠. 상징적으로. 신사생 뱀띠에 대해서 먼저 23살의 뱀띠입니다. 좋은 운입니다. 연애의 운이 열리고 학교, 대학생들 캠퍼스, 학원, 직장 이런 곳에서 인기 폭발. 그리고 매력을 뿜뿜 내뿜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면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5세 기사생 뱀띠 부럽습니다. 얼마 전까지 3세 팔란을 잘 극복하고 이민연을 잘 보내셨고 개면연 돼갖고 이제 나의 세상이다. 다 들이대. 이런 좋은 운기를 가진 뱀띠입니다. 그동안에 미뤘고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던 묵었던 일들의 해결도 슬슬 되지만 좋은 일, 희망, 먼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귀인들이 모이고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 요럴 때일수록 35살의 뱀띠분들 경거망동은 그물입니다. 그리고 다 좋은데 나 운돌았을 때 원룸이라도 어떻게 오피스텔이라도 어떻게 지금 아파트라도 어떻게 장만할까 해서 무리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출은 통과됩니다. 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해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비를 겪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사생 47의 뱀띠. 겁나 부러워. 앞전에 20대, 30대 뱀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와. 똑같이 성주가 바람이 불지만 사업 성주, 불리는 성주, 이게 이제 무당에 불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인들 영업 성주, 사업 성주, 성주들이 막 이제 으쌰으쌰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 스카우트제, 연봉제, 나한테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들도 자세히 보니까 너 괜찮다? 이러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즐기세요. 그러나 인기가 너무 많아서 홍염이나 도화의 발동을 일으키면 개망신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47. 끼를 부리다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요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의 매력을 뿜뿜 뽐내야지 너무 냄새를 풍기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당신은 짱입니다. 자, 을사생 뱀띠 부럽다뇨. 뭐야, 내년에 전부 뱀띠들이 좋네요. 자, 59세의 뱀띠 9수지만 나 어떻게 9수야. 전혀 never 문제없음. 그동안에 돈이 사실은 묶여 있었어. 57, 58은 약간 빠듯한 느낌을 가졌던 우리 을사 뱀띠 꽃님들이 개면연에는 여유 얼마 필요해 말만 해 이렇게 그리고 혹시 주식에 묻어둔 돈이 있거나 어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요런 데에 잠깐 묶여 있던 돈의 흐름이 빵빵
커집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데, 이 뱀띠가 다 좋아. 정의롭고 고지식하고 이제 극단적이고 옳고 그름 막 이런 게 법조인들이 많잖아. 용띠랑 뱀은 긴대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많은데 거기까지만 해. 욕심을 좀만 내면은 그래 이자 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돈 재테크해 하다 보면 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 그릇까지 과욕하지 않게끔만 관리하시면 눈눈 안나 너무 부럽습니다. 71세 개사생 뱀띠 부럽다. 아 뭐야 이거 뱀띠 왜 이렇게 좋아. 내가 우연하게 쉽게 알바 비슷하게 정직원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해서 알바처럼 생각도 안 하는데 용돈 벌고 야 그거 가서 그냥 뭐 하고 오면 되는데 야 같이 가 뭐 이렇게 갔다가 좀 돈 좀 모으시고 용돈 벌고 따끈따끈한 주머니 뒷주머니 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뱀띠의 단점은 꼭 선을 밟아. 그 선만 안 넘으시면 좋은 꽁돈이 생길 수 있고 무언가 나는 눈눈 안나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83세의 신사생 조금 부럽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보낼 것 같아요. 활동,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뭐 나라에서 마을에서 뭐 단풍놀이도 가고 뭐 꽃놀이도 가고 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막 부녀회에서 가고 뭔가 숟가락을 꽂는 게 있어. 응? 꽁돈이 들어오거나 공짜 여행 자식들이 또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리지만 전국 팔도를 콧구멍 바람을 쐴 수 있는 운이 있어서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조심하게 잘 다니시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개묘년의 뱀띠 우리 꽃님들은 눈눈 안나네요. 부럽다뇽. 자 꽃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뱀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